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3학년도 9월 목표형 과형 2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f(x)가 주어진 게 아니라 f(x) 세제곱의 형태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억지로 f(x)로 맞춰가지고 함수를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좀 일단 명심하시고,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어떤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f'1, 즉 1에서의 미분 계수값을 구하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좀 미분법을 적용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함수는 fx가 아니야. 얘는 fx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뭐가 된 형태다? 합성이 된 형태다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x세제곱, 얘는 그냥 fx를 미분한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뭐 해줘야 된다? 안에 있는 함수를 반드시 미분한 값을 곱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에서의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됐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걔를 곱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변도 똑같이 이제 미분을 해줄 건데, 얘는 그냥 다항함수 미분법을 적용시키면 되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미분시켜주면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2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f'1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x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으라는 소리가 돼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f'1에다가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얘는 6 마이너스 2 더하기 3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4를 더해주면 36이 되겠구나. 그러면 3 약분시켜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얼마다? f'1 값은 1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